살아면서 왜 아버지 건강하다 못 챙긴 거야? 넘어져요? 넘어졌다가? 엄마가 미치고 가서? 넘어졌다가? 이제 소리는 잡아 건방지게 야! 잡아 야! 언니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야? 당신! 당장 나가라! 내 딸한테서 떨어지지 못해! 야! 둘이 나 죽여버려! 죽여! 팔을 떼 돌이켜야 될 것 같아요. 전 당장 못 놓아! 하고 둘이 쳐낼게. 또 아니지! 아니 난 이룩이 마음에 들어. 너무 제일 예쁘고 날씬한 몸매가 싹 드러나면서 기축감이 나. 여기가 안시랑 좋아. 누군가 주는 거? 잠시만요. 누군가 와주세요. 등기 보내고. 나 쉬운 거. 다행이네요. 그것도 이상해. 그냥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행이네요. 두 개 빼고. 아까 우리가 우유 씨 먼저 제대로 나왔어요. 낫지 않을까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소리 씻고 뭐 약간 늦게 오셨더라고요. 좀 일찍 오셨어야지. 무영 씨 데리고 집으로. 언니가 무영 씨 데리고 우리 집으로 놀러 오라고. 언니가 무영 씨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많이 뽑힌 탈모입니다. 지금까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혼이 나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즐거울 수 있도록 예, 재밌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하지 마.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만해, 그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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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 파라고! 신입살이건 아니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딨어, 누가 찍구나? 어, 저기 있구나. 여기만 좀 해줘. 네, 그래. 아, 이렇게 고생해요. 말해 봐, 말해. 잘 잡아. 이거 끼워, 잘 잡아, 아버지. 지우 또 메이킹에 약 팔고 있죠? 네, 오늘은 결혼식 있는 날인데 제가 인터뷰를 한번 다 따오겠습니다. 오늘은 행궁동에 있다는 결혼식에 찾아봤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빠 어디 갔니? 엄마를 두 번 죽이려고요. 지우가 절 두 번 죽이려고. 아빠 어디니 지우야? 아버지 집에 가셨습니다. 야 너, 너 자꾸 주먹. 얘 너 날 두 번 죽이려고. 지우야 아빠 찾아와. 지우야 아빠 찾아와. 우리 태주 씩씩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너를 위해서 살아갈게. 저희는 장남 장녀로서 짐을 잠시 내려두고 1년간 세계 일주를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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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주에. 야, 막내 커플 빠요. 안녕하세요. 김태주 역을 연기했던 이하나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촬영을 한 건 처음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 같아요. 저희 촬영 처음 시작했던 7월 정말 뜨거웠던 여름에 시작해서 가을, 겨울 또 이렇게 봄에 이르기까지 사계절을 관통하면서 저는 가장 감사했던 거는 매 씬 저희 스태프 여러분들 처음 마음 그대로 초심 그대로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그것이 너무 마음에 남을 것 같고요. 저희 드라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좋은 작품으로 다른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남매가 용감하게 해서 이상준 역할을 맡은 임주환입니다. 가장 마음이 놓이는 부분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그리고 다치는 사람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배우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단
스태프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인사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작품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3남매가 용감하게에서 소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정이 많이 들어서 좋은 분들이랑 이렇게 작품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저한테는 잊지 못할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소림이 보내는 게 조금은 아쉽고 섭섭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나은 모습,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림이는 이제 여기서 그만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3남매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무영 역할을 했던 김승수입니다. 저희가 고생한 만큼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남매가 용감하게 만큼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 또 그런 역할로 저는 김승수를 또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현정 역할을 맡고 있는 왕빈나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힘들기도 했고 또 재밌기도 했고 또 극 중에서 또 너무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정말 이유진 배우님하고 나름 연상 연하 커플로서 활약을 했는데요. 제 인생에 또 이렇게 어린 연하남과의 사랑이 올 수 있을까, 극 중에서 이런 역할이 또 올까 싶어요. 정말 너무 소중했고 너무 행복했고 그동안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우 역할을 맡았던 이유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3남매가 용감하게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유진도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민 역을 맡았던 문예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었던 51부작이 다 이제 마치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시간이 왔어요. 촬영이 들어가면서 첫 인사를 남겼던 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기분 이상하다. 철들고 기쁜 마음을 안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남매가 용감하게 그리고 상민이 오래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그동안 3남매가 용감하게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